이번 시간에는 Moving Average Process와 Auto Regressive Process 그 다음에 그두 개를 합친 Moving Average Auto Regressive Process, RMAP Process의 기대값 Expectation 그 다음에 분산 Variance 그 다음에 Auto Covariance 등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Moving Average MA1이라고 하는 거 규정해 보겠습니다. 자, MA1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뭐냐면 Moving Average Process는 어떻게 define 되냐면 3-19와 같이 define이 됩니다. X의 T라는 프로세스는 어떤 상수 값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그 뒤에 만약에 오늘 정보 투데이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고 하면 오늘 일어나는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의 정의는 지난번에 3-18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물론 이런저런 값을 취하겠지만 평균적으로 0이고 그 다음에 variance는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기에 일어났던 샥과 이번에 일어났던 샥은 서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기여도 되고, 그 다른 기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moving average, one, first order moving average는 뭐냐면, 그런 white noise가 두 개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거는 원래 있던 거고, 뒤에 있던 과거 하나의 더 레그에, white noise가 붙고 그 앞에 coefficient가 붙는 이런 형태를 moving average, first order moving averag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19-1처럼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first order moving average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MA2 이런 식으로 돼서 잔차가 P 레그까지 붙으면 moving average가 P 오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Moving Average를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잔차를 하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잔차를 몇개 붙이냐에 따라서 MA1, MA2 해서 MAP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oving average, first order moving average에 대해서 기대가,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i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계열을 우리가 moving average, first order, MA1으로 분석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XT라는 분석은 3-19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expectation을 각각 나눠주면 뮤는 그냥 상수니까 그냥 나오고 이것과 이것을 각각 expectation을 취해주면 3-18에서 우리가 정의한 white noise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 전부 다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moving average, first order moving average의 평균 값은 그냥 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ariance 구해보겠습니다. variance는 자,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를 정하고 J번 오토 코베런스, 감마 J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 XT가 있는데 거기서 T번째 나오는 항목들을 다 평균을 낸 거하고 그다음에 T에서 J만큼 떨어진 항목들의 평균 값을 빼준 거를 곱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감마의 0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XT 그다음에 XT-0이 되고 μT-0이 되고요. 여기는 μ의 T가 됩니다. 따지면 그냥 X의 T-μ의 T의 제곱이고 이것은 그냥 variance의 XT가 되겠네요. 그래서 감마의 제로를 그냥 앞으로 편의상 variance X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감마의 제로는 이 로직에 의해서 시계열 XT에서 그 시계열의 기대값을 뺀 것을 제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3-19에 보면 여기서 보시면 X의 T-μ는 ET 플러스 베타의 ET-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쳐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ET의 제곱, E의 T-1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것,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화이트 노이즈의 정의에 따라 첫 번째 본인의 기대값은 0이다. 그다음에 본인과 다른 것의 코베런스는 0이다.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베리언스는 어떤 상수값 시그마의 제곱이다. 보시게 되면 본인과 이 t와 t만에서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 날라가고 이거 시그마 제곱이고 이거 시그마 제곱이고 해서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xt라는 시계열과 거기서 하나만큼 과거로 돌아간 xt-1 사이의 오토코비런스를 오토코비런스 감마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뮤t고 뮤의 t-1인데 우리는 t가 주어지면 기대값이 뮤고 그렇다면 x의 t-1, x의 t-2 전부 다 기대값이 그냥 뮤 상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상수 뮤로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x의 t-1이 x의 t-뮤가 3-19에서 이렇게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xt-1-μ가 또 똑같이 3-19에서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 앞으로 요것과 요거 곱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요것과 그 다음에 아 요거 이것과 이것 곱하고 이것과 이것 곱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첨자들이 다른 것은 전부 다 곱하면 0이 되죠. 왜냐면 이 성질에 의해서 화이트 노이즈는 자기의 잔차와 자기와 시계열이 다른 잔차를의 공분사는 0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첨자가 다른 것은 전부 다 0이 되고 첨자가 다르지 않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첨자가 다르지 않은 것은 요것만 있네요. 그렇게 돼서 이 베타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베타의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t-1의 제곱이니까 그냥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왜 시그마의 제곱이냐? 어떤 시계열을 잡아도 그 본인의 배리언스는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이 t의 배리언스도 2의 t-1의 배리언스랑 똑같고 다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베타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첫 번째 본인과 투데이 t와 t-1의 공분산이 아니라 t와 t-i의 공분산을 일반적으로 구해보면 이것과 똑같은 로직으로 요게 이런 식으로 변하고 3-19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i가 1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i가 1이 아닌 경우를 구해보면 보시게 되면 t랑 t-j이고 그다음에 t-1이랑 t-i가 겹칠 일이 없죠. 왜냐면 i가 2보다 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곱해서 공분산을 구할 건데 0이 아닌 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2의 t와 2의 s가 t랑 s랑 다를 경우에는 이 공분산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0이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moving average, first order moving average는 MA1이라고 쓰고 자, 3-19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MA가 P만큼이 늘어지면 뒤에 있었던 잔차, 화이트 노이즈를 P개만큼 더해서 앞에 각각의 개수들을 곱해주면 MAP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MAP 프로세스가 규정이 되면 그렇게 규정된 시계열의 기대값은 그냥 상수 뮤이고 그 각각의 시계열의 베어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3-21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계열과 그 시계열에서 하나만큼 과거로 한 데이터의 공분사는 베타의 시그마 제곱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i만큼 떨어진 공분사는 전부 다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분상가 오토코비런스와 비슷한 개념인데 제2번째 과거치와의 오토코비런스를 이용하여 제2번째 오토코릴레이션을 정의를 하면 제2번째로 오토코릴레이션은 제2번째 오토코비런스를 분산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위에는 코비런스 T와 T-J 사이에 오토코비런스를 주고 밑에는 배런스 T 시계열의 배런스와 T-J 시계열의 배런스를 각각 곱해서 분자 분모로 놔주면 오토코릴레이션이 되고 오토코릴레이션을 간단히 축약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베타 시그마 제곱 같이 이렇게 구현했고 그 다음에 로의 제곱은 그냥 배어리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 제2번째 오토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은 3-25와 같이 정의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토 리그레시브 프로세스를 정의하겠습니다. AR1이라고 First Order Auto Regressive Process를 정의를 하면 그런 프로세스 XT라고 하면 상수를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 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XT에 하나만큼 과거 데이터를 넣고 거기다 어떤 개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잔차를 붙이면 Auto Regressive First Order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로직으로 따면 Second Order Auto Regressive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과거 하나치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의 두 번째 과거치를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잔차 이렇게 쓰면 되고 요것 때문에 세컨 오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R 오토 리그레시브 퍼스트 오더 오토 리그레시브를 정의를 했는데 3-27에서 보시면 퍼스트 오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무한대의 무빙 에버리지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First Order Moving Auto Regressive 모델 정의하면 본인의 시계열보다 하나 정거가 있고 앞에 코이피션트가 붙어 있고 본인 시계에 잔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요두 개를 빼내고 그 다음에 요것을 뒤로 후치를 하면 자, XT-1은 다시 상수 본인 세대의 잔차 화이트노이즈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나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다시 풀어서 쓰게 되면 요렇게 규정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앞에 오토 리그레션 본인의 시계열만 빼고 앞에 것을 전부 다 여기 정리하고 맨 시계열 남기면 이것은 역시 또 상수 본인 세대의 잔차 그 다음에 과거에 하나 더 과거로 회귀한 것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XT-4가 관련된 항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상수들은 C를 시작으로 해서 베타만큼 계속 곱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것은 잔차들이 쭉 쌓이는데 앞에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점점 증폭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상수항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상수항은 초항이 C이고 베타만큼 계속 곱하는 무한 등비급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항들은 그대로 놔둬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3-27의 마지막 라인 보시면 앞에 요것을 제가 앞에 있는 상수항을 이렇게 뮤로 제가 디파인을 새로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ET, ET-1 이런 식으로 붙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자, 무빙 에버리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어떤 상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잔차는 개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본인보다 하나 과거의 잔차 본인보다 두 개의 잔차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붙이게 되면 요게 P개만큼 있을 경우에 Moving Average P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ET부터 T-1에서 무한대까지 쭉 가니까 이것은 Moving Average 무한대와 같다. Infinity와 같다. 이렇게 돼서 AR1이랑 Moving Average Infinity는 결국 같은 얘기네 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AR, auto regressive first order를 정의를 했으니까 moving auto regressive first order의 기대값, variance, covariance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irst order auto regressive의 기대값 구하게 되면, 자, first order AR1은 이런 식으로 replace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 AR1이 우리가 Moving Average Infinity와 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요것을 요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대값은 얼마죠? 이거 전부 다 기대값 0,0,0입니다. 왜? White Noise는 항상 기대값이 0이고 T가 예,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서 뮤가 되고 뮤를 우리가 이전에 자, 요런 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3-28과 같은 기대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variance 구해보겠습니다. 자, variance는 감마 제로로 표시를 하고 본인의 시계열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거죠. XT-μ는 어떻게 됩니까? XT가 우리가 무아 MA 인피니티라고 표시를 할때 뮤에다가 ET ET-1의 베타 이런 식으로 쭉 더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XT-μ는 결국에는 그냥 잔차의 가중 평균이네요. T-1 등등등등등 해서 요 초록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항을 전부 다 제곱을 하고 쭉쭉 다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A, B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콤바인을 해서 각각 더해주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줍니다. 자, 그 진행을 지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항을 전부 다 제곱을 일단 하면 자, ET를 제곱했습니다. ET-1 제곱했고요. 등등등 해서 다 제곱을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각각의 항들을 자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해서 쭉쭉쭉쭉 서로 다른 두 개씩을 다 전부 다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각각의 제곱은 화이트 노이즈의 3-18의 정의에 의해서 전부 다 여기가 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될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만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곱한 거 ET, ET-1, ET, ET-2 아니면 뭐 2의 T-1에 2의 T-2 등등등등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0입니다. 왜? White Noise의 정의에 따라서 ET와 2의 TS, T와 ES가 같지 않을 경우에 전부 다 0이다 하기 때문에 요것만 남네요. 요것만 남게 되면 초항이 시그마 제곱에다 1에다가 베타의 제곱만큼 곱한 무한 등비곱수가 되기 때문에 variance의 AR, auto regressive first order의 variance는 3-29와 같이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uto covariance 구해보겠습니다. J만큼 떨어진 거 auto covariance. 그러면 XT를 잡았으면 XT-J를 잡고 각각의 평균을 빼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X의 T-μT는 그냥 우리가 평균은 그냥 각각 변함이 없으니까 μ라고 다시 상수로 주고 상수는 이미 구했습니다. 요것과 같은 상수가 되겠네요. 요걸 μ로 저희가 정의 내지는 계산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구해보면 자, 감마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이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는 자, t를 잡고 t-j 걸 잡고 각각의 평균에서 빼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moving average infinity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오토 코베리언스 moving average infinity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 자, 시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요게 t고, t-1, t-2,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것은 t-j-1이
2를 거쳐서 쭉쭉쭉 과거로 계속 갈 겁니다.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자, 그렇게 되고, 자, 요것은 어떻게 갑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t-j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t-j-1. 그 다음에는 공유가 되겠죠. t-j-2.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빨간색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초록색 블루 프로세스가 지금 요만큼은 겹친다는 겁니다. 요만큼은 겹치지 않고 프로세스가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것과 이것을 각각을 전부 다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뭐 겹치는 것들은 뭐가 있죠? 이제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곱해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겹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t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프로세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j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겹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겹치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겹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죠? 2의 t와 2의 s가 이게 각각 다른 거라면, t와 s가 다르다면, 기대값은 0이기 때문에, 2와 t와 2의 t 이것만이 우리는 시그마의 제곱에 분산을 갖기 때문에, 2의 t-j부터 무한대까지만 쭉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t와 s가 다른 경우엔 전부 다 0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계수가 어떻게 붙냐면 베타의 j만큼 붙고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는 없고요. 베타 j 있죠. 그 다음에는 베타가 하나 늘어나는데 베타 j 플러스 1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베타가 하나 늘어나니까 베타의 j 플러스 1에 베타니까 베타의 j 플러스 2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초항이 시그마 제곱을 앞으로 꺼집어내고 베타의 j부터 베타의 j에다가 제곱만큼을 여기 틀렸습니다. 4승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한 등비가 없는데 초항이 시그마 제곱이고 얼마만큼 시그마 제곱 빼내고 초항이 베타의 j승이고 얼마만큼 계속 곱합니까? 제곱만큼을 계속 곱하는 요 수가 제2번째 오토코베리언스 뭐에? 오토 리그레시브 프로세스 퍼스트 오더의 제2번째 오토코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은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 제2번째 오토코베리언스를 분산으로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분산은 저희가 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 오토코레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됐으니까 심플리파이 하면 베타의 J승이 J번째 오토코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과거치 몇 개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 잔차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는 뭡니까? 무빙 에버리지 원은 본인의 프로세스가 어떤 평균의 상수가 있고 본인의 잔차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뭘 붙인다? 그 전에 잔차들과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 무빙 에버리지.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는 잔차들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이고, 오토 리그레시브는 본인 자신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시계열이고, 각각에 대해서 expectation, 그 다음에 각각의 시계열의 분산, 그 다음에 각각 시계열의 제2번째 레그와의 오토 코베리언스를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